안녕하세요. 영어 독해 종결자 4권 29번 문제 오늘 같이 풀어볼게요.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도표 내용일치고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유형이죠. 한번 자세히 읽어볼게요. The above graph shows the percentage of commuters using eco-friendly transportation to get to work in six large cities in Canada in 2016.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 판단할 필요 없는 문장이라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안 읽기도 할 거예요. 1번부터 보통 읽어 나가는 경우가 많을 거고 아니면 5번부터 거꾸로 읽어 오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린 지금 해설하고 있으니까 읽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그래프는요, 보여줍니다. 통근자들의 퍼센테이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통근자들이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이 통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캐나다의 6개 대표 대도시들에서 이 친환경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통근자들의 비율입니다. 2016년도에. 자, 1번. For all six given cities,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commuted by public transit was the highest, while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commuted by cycling was the lowest. 이 모든 6개의 도시들 중에서요, 대중교통을 타고 통근을 하는 사람들의 수치가 가장 높고요. 뭔가 자전거를 타고 통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치가 가장 낮았대요. 어차피 세 가지밖에 없기는 한데, 딱 봐도 이 지금 퍼블릭 트랜지트가 가장 높죠. 이렇게 모든 도시들 6개가. 자, 그리고 당연히 사이클링이 가장 많네요. 육안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1번은. 네, 맞고요. 자, 그럼 2번 넘어가 볼게요. The percentages of people who commuted by walking were the same in both Toronto and Montreal, even though the percentages of people who commuted by public transit in those two cities were different. 자, 뭔가 조금 복잡한 비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걸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were the same, 똑같았대요. 어디서? 토론토와 몬트리올에서. 그거 먼저 확인해 볼게요. 걸어서 통근하는 사람들이니까 5.2, 5.2. 토론토와 몬트리올 동일하네요. 자, 비록 뭐 하지만, 자, 대중교통을 타고 통근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는 다르지만, 24.3, 22.3. 다르네요. 자, 그럼 2번은 맞습니다. 3번. In Vancouver,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commuted by public transit was over 10 times higher than that of people who commuted by cycling. 자, 밴쿠버에서는요,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요, was over 10 times. 10배 이상이나 높대요. 누구보다?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보다. 자, 그럼 그거 확인해 볼게요. 우리 일단, 우리 지금 밴쿠버 보고 있고요. 밴쿠버에서 자전거 탄 사람 2.3%고, 대중교통 20.4%네요. 근데 10배 이상이라고 했으면은 얘가 23% 이상이어야 하죠. 그런데 20.4%밖에 안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상이라고 볼수 없네요. Over 10 times higher이 틀린 정보입니다. 정답이 나왔어요. 3번이 틀렸습니다. 마저 읽어볼게요. 4번. Even though Ottawa ranked fourth in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commuted by public transit, this city was in first place in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commuted by walking and cycling. 자, 비록 오타와라는 도시가요, 네 번째 순위를 기록했대요. 대중교통을 타고 통근하는 데 있어서는 네 번째 순위를 기록을 했지만, 이 도시가 1등이래요. 사람들이 걸어서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걸로는 1등이래요. 확인을 해볼게요. 24.3, 20.3, 22.3에 이은 네 번째 순위가 맞네요. 오타와는. 자, 그렇지만 이두 개에서는 1등이래요. 자, 뭐 지금 워킹에서 봤을 때 5.2, 6.7, 5.2, 4.7, 3.7. 자, 여기가 1등 맞고요. 자, 사이클링에서 봐도 1.4, 2.3, 2, 1.5, 1. 다른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마찬가지로 1등이네요. 자, 4번도 맞습니다. 5번. Compared with Calgary, Edmonton recorded lower percentages for all three given types of eco-friendly transportation. 자, 이번에는 캘거리와 에드먼턴을 비교를 한다는데요. 캘거리와 비교를 해봤을 때 에드먼턴이란 도시는 세 항목이 모두 다 낮대요. 자, 지금 보면 당연히 14.4보다 11.3이 낮고요. 4.7보다 3.7이 낮고요. 1.5보다 1이 더 낮네요. 5번도 참입니다.
자, 2번, 29번 도표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고, 그 답이 3번에 있었어요. 10배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10 곱하는 정도의 산수는 충분히 할수 있겠죠. 이게 영어 영역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답을 함께 찾아봤습니다.